오늘은 이병삼 박사님과 함께하는 날입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셨어요? 자, 요즘 탈모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참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박사님께서는 그 원인을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요? 네, 요즘 탈모 때문에들 정말 많이들 고생들 하시는데, 제가 생각하는 탈모의 가장 큰 원인은 스트레스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요즘 이제 현대사회가 굉장히 복잡해지면서 경쟁도 많이 치열해졌는데, 보통 이제 어린이집, 뭐 유치원, 또 초중고, 또 대학생, 또 취업준비생, 직장인, 주부 할것 없이 이들에게 요구되는 이러한 기대가 굉장히 높은데, 사실 이러한 기대치에 우리가 맞추려다 보니까 너무 무리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심적으로, 육체적으로 많이 혹사를 하게 되고, 이러다 보면은 신진대사가 잘안 되기 때문에 기혈의 순환에도 많은 장애가 생깁니다. 결국 이러한 것들이 이 두피 쪽으로도 혈액 공급이 안 되면서 탈모가 발생하고 또 악화되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생각합니다.